재계순이 30위, 닭고기재벌 하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첫탁이 됐습니다. 편법 증여 의혹을 조사하고 나선 건데요. 김상조호가 본격적인 대기업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는 분석입니다. 박준혜 기자입니다. 편법 증여에 의한 몸집 불리기 방식으로 25살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준 하림이 새로운 논란에 닭고기 가공업체인 하림그룹의 김홍국 회장이 장남 김준영 씨에게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를 한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2년 김 회장은 장남에게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면서 증여세를 불과 100억 원만 내는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증여 뒤 5년 만에 올품 매출이 5배 넘게 늘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도 병원을 한 입장 아니고요. 관심 입장도 없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달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상조 위원장이 대기업 개혁의 첫 신호탄을 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